안녕하세요. 아이에게서 예전에 이 저기 떡갈고 무나무를 선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유명만 해도 28,000원이어서 언젠가는 이것이 5,000원 이하로 내려갈 거다. 그때 사겠다고 하고 아이한테 5,000원인가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샀던 건데, 제가 아무래도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를 관리서울로 거의 죽었고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금 잎사귀가 굉장히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항상 그러듯이 소독하고요. 가위, 뭐 칼, 자를 것들은 다 소독하고요. 좀 여기가 어디서 잘라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마른 거를 생각하면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가 나오니까 누리지로 이렇게 닦고요. 그리고 이 가지도 자르겠습니다. 일단 담궈 놨다가 물삶모 하겠습니다. 숏으로 올리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뭐 영상 모양이 이상하게 저기 하겠지만 얘를 잎들 더 자르겠습니다. 사실 고무나무 삽목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되길 빌어야겠죠. 4자는 그러니까 1, 2, 3, 3이 제일 좋겠죠? 3개까지만 남겨놓고 이걸 자르라고 많은 책에 써 있는데 쟤는 못하겠네요. 너무 불쌍해서 애들이. 그리고 안 예쁜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증산작용 때문에 위험하다고 다 자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도 소독하고요. 이 뿌리들이 이런 가지, 이렇게 잎이 나는 그런 데서 잘란답니다. 뭐, 어쨌든, 전 사선으로 자르고요. 한쪽 면만 잘라도 되겠지만. 그리고 참, 제가 얘기를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유한낙스 담아놓은 거예요. 유한낙스는 아무 통에다 넣으면 그거가 다 고장나요. 그러니까, 유한낙스액, 플러스 세제 뭐 이런 거 들어있는 통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넣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 물삽목의 단점은 여기가 그 단면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다 담가서 닦는 다음에 요 액체를 제거하고 여기다 담아 보죠. 뭐 얘도 얼마나 혹시 되나 하면서. 얘도 자르고, 이미 잘 잘라져 있네. 만약 성공하면 제가 떡갈고 무나무 아이의 돈으로 사놨던 거두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얘 하나만 간신히 사실 굉장히 잘 자랐던 건데 하는데 얘들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럼 너무 고맙고요. 일단 이 모든 거를 전부 물삶모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이렇게 잎사귀 잎자루가 별로 크지 않아서 잘 잎꽂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컸죠? 이게 제일 위에 잎사귀였나 봐요.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액체를 좀 담가 놨다가 이쪽 유한낙스를 집어넣고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삽목하는 과정이었습니다.